안녕하세요.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. 여기는 잠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만나뵈서 반갑습니다. 네, 인사는 좀 쌀쌀해지셨죠? 네. 자, 파이팅 하시고 이제 10월달이니까 양띠, 양력 10월달 총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양띠 분들은 그렇죠. 네, 성향이 약간의 기복이 많이 있으시고 마음은 천심이다.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조금 덜하다. 그러니까 뭐냐,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네, 사람과 사람끼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믿음이 네, 조금 이렇게 확 믿거나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래서 저기 10월 달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91년생 신미생 34살 네, 양띠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뭔가를 부딪히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10월 달에는 조금 가는 길이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도 한번 밀고 가시면은 네, 이게 확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기가 마음 안에 먹는 대로 자기가 어떤 생각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아주 어떻게 해볼까 울쩍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샥 펼쳐서 탁 가시는 게 어떠신가. 그래서 아직 한참 네, 예민하고 그 다음에 활동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렇게 가시면은 조금 뭔가가 트이지 않을까. 그리고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어진 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좀 탁 튀어보는 것도 네,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79년생 김희생 네, 46 아주 굉장히 올해 운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. 가다 막히고 다 된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네, 뭔가가 이렇게 자꾸만 가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또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또 쫙 해서 뭔가가 그 자리인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그런 느낌이 향상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렵고 답답하고 힘이 든다. 그러나 10월 달에는 뭔가 찬바람이 불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전, 재물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. 지금 탁 튀는 게 없어요. 뭔가 나한테 딱 부러지게 뭔가가 부러져야 되잖아요. 정확해야 되고 부러져야 되고 뭔가가 나한테 딱 손에 잡혀야 되는데 이게 잡히질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해 그냥 살살살살 넘어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만 현상 유지만 갖고 가도 뭐 생활하시는 거 사업 영업 장사 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현상 유지만 갖고 가셔도 네 나한테는 플러스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47 되면은 이제 성주운이잖아요. 근데 성주운이 10월생이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생일이 있던 분들 네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월달까지 생일인 분들은 이제 뭐 11월달, 12월달 생일인 사람은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10월생까지는 미리 바꿔 가실 수가 있어요. 성주운을 그래서 살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성주운이라는 거는 대들보신이에요. 그 다음에 대들보신에다가 금전, 재물, 그 다음에 건강, 이런 게 그 다음에 문서, 이 발동을 한다. 그래서 발동만 하면 뭐하냐? 내 거를 만들어버려야 돼서. 이게 다 보여요. 발동해요. 다 보여요. 보이는데 중천에 떠 있는 거지. 내 거를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성주운이래요.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가고 10년 동안 내가 쭉 그 운기를 가지고 쭉 가시는 거예요. 얼마나 좋아요. 너무너무 좋죠. 안 받으시면은 10년 동안은 못 받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받고 안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있고요. 저는 이 성준이 뭐 재수, 운맞이, 재수맞이, 복운맞이, 천운맞이 플러스 대성주운이에요. 그래서 이걸 갖다 합동으로 쫙 하는 거예요. 너무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우리 성주운 받으신 우리 제가집들이 이제 아주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최고로 좋지요. 네. 그래서 이 성주운의 영향
그 다음에 성부를 보실, 어떤 성부를 빨리 보느냐 천천히 보느냐, 10년 동안에 쭉 가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빠르게 나한테 접촉이 되죠. 네. 그래서 이 성주운이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아주 권장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이 성주운이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받고 가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. 벌써 들어오신 거예요, 성주운 자체가. 지금 현재는 사실 6세라 하더라도 성주운이 벌써 들어오신 거예요. 그래서 성주운이 좀 늦게 받는 거죠. 이제 뭐 67세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냥 좀 늦어지는 거죠. 그래서 나한테 성주운이 들었다 싶으면은 얼른 받아서 내 거를 만들어서 쭉 가시는 거예요, 10년까지. 얼마나 멋져요. 그렇게 내 거를 맞아서 맞이를 해서 간다.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46세 분들, 네, 김희생들은 꼭 받도록 권장해드립니다. 자, 67년생, 정미생, 58세. 네, 초반에 굉장히 좋았죠? 58세입니다. 네, 정미생. 이런 분들은 초반에 굉장히 좋으셨어요. 경사스럽고 막 좋아졌다가 이제 그런 게 다 끝나니까 이제 몸이 9-10월 달서부터 몸이 좀 가라앉습니다. 네, 가라앉으면서 몸에 이상이 이제 오시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. 활동. 그 다음에 몸에, 그 다음에 사고도액수, 네,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. 이제 펑퍼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펑퍼짐. 펑퍼짐이라는 거 알죠? 네, 펑퍼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게 이제 내 거로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. 뭐든지 다 만사가 그렇잖아요. 저 운기에 따라서 그 운과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우리 안테나 그런 거를 폭착을 잘 하셔야 돼요. 타이밍 이런 거를 잘 하셔야지 되지.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펑퍼짐합니다. 펑퍼짐. 네, 만사 귀찮고 이런 시기가 이제 지금 막 들어오는 시기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밑으로 내버려 두고 활기차게 다시 뭔가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. 사람은 내 꿈과 희망, 안 되는 것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. 나는 안 돼. 이 세상에 나는 안 돼 하는 게 어딨어요. 그거는 바보야.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.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 없습니다.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응?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거기 플러스 네, 뭔가가 좀 들어가겠죠. 그렇죠? 그러면은 내 걸로 만들어서 가셔야 돼. 올해는 무조건은 내 걸로 만들어서 가셔야 되고 그런 펑퍼짐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은 55년생 을미생 70세. 네,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저 같은 끼를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10월 달에는 네, 왕성하다. 왕성하다.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로 시작할 거를 또 새로 시작하시는데 왕성하다. 금전, 재물 뭐 이런 것도 왕성하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아주 좋습니다. 70세. 그래서 몸만 관리들. 이 양띠분들은 몸에 뭔가가 상처? 뭔가가 몸에 이상이 있을 듯합니다. 뭐 크나큰 건 아니더라도 뭐 사고스라든가 살짝살짝 이런 게 내 눈에는 비치니까 그런 거를 양띠분들은 10월 달에 좀 조심해서 가시는 게 내 관리를 잘하면서 네, 차근차근해서 가시면 참 좋은 10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